물류창고 대형 화재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한번 화재가 일어날 때마다 천억 원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숨지는 사람들도 여럿입니다. 재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물류창고에 돈 내고 물건을 맡긴 죄밖에 없지만 손해를 배상받지 못합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운영업체는 화재로 망하게 되고 돈 있는 건물주는 법원이 책임을 면해줍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도 국회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2008년 서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 사건 피해자들이 건물주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축산업을 하는 강윤미 씨. 윤미 씨는 오늘 생업을 제쳐두고 서울에 올라와 서울고등법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에 발생한 서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 사건의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서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는 8명의 사망자와 총 천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윤미 씨도 이곳에 7억 원가량의 축산품을 맡겼다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당시 윤미 씨는 화재 소식이 충격이었지만 한 달에 2, 300만 원을 지불하고 물건을 맡겼기에 냉동창고 측에서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유통업자이기 때문에 수입업자한테 물건을 사서 보관하면서 빼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불이 딱 났다고 했을 때 하늘이 노랬지만 그래도 보험이 들어있겠지, 당연하게. 하지만 윤미 씨를 비롯해 당시 물건을 맡겼던 냉동창고 고객들은 물론이고 유가족들도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 냉동 물류창고 운영업체와 관리업체는 지불 능력이 없어졌고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윤미 씨와 몇몇 피해 업체들은 운영업체, 관리업체와 함께 건물 소유주인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이겼습니다. 강씨 등은 건물주인 국민은행으로부터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영업체와 유지보수업체는 이미 도산했거나 껍데기만 남은 상태여서 이들 스스로 항소조차 하지 않았고 국민은행만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건물주 국민은행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화주로서 뭐가 보상을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냐 없냐라고 보는 거는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그 건물주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국민은행으로 돼 있었어요, 거기에. 집주인이 있는데 그 자기 집에서 불이 났는데 집주인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피해자들은 건물주를 제외한 운영업체와 관리업체의 잘못을 법원에서 확인하고도 배상을 못 받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1심 이기고 그 희망으로 더 살았어요. 더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도산하면 안 된다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압류당하고 풀고 압류당하고 풀고 이러면서 끝까지 버텼어요. 이길 거라는 확신 하나 때문에 힘들어지면서 오랫동안 다녔던 직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도 오늘 소송권 결론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나마 버텨줬던 직원들이. 앞선 소송에서 건물주 국민은행에 패했던 유가족들도 이번 판결에 기대를 걸었다가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배상은커녕 소송에 져서 상대방의 비싼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유가족들입니다. 저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안 된대요. 안 되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그러면 저는 국민은행에 패소해서 변론비를 내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섯 가족은 변론비를 내고 이두 가족은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기면 재판에서 또 이어서 같이 할 수가 있대, 이 사람들은. 강 씨가 소송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강 씨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사회제도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저희들도 한 달에 몇백씩 내고 보관을 했었어요. 물론 큰 회사는 뭐 몇천씩 보관료를 냈겠죠, 한 달에. 남의 자산을 그렇게 많이 보관하면서 돈을 받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잘못됐을 때 책임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험을 정부에서
안 시킨 정부가 저는 너무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돼요. 우리한테 책임권 강요하듯이 그렇게 만들었어야 돼, 정부가. 물류창고업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에는 책임보험을 들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피해를 우려한 물품 보관 의뢰자들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사가 꺼리는 형편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책임보험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5월에도 천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낸 냉장창고 화재가 경기도 안성에서 일어났지만 여전히 책임보험제 도입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